네 살 된 동남이. 부인이면서 여자친구고. 복순이. 아, 그러니까 연숙이는 태어난 지 이제 두 달 된 리트리버 복순이 오염제. 아이고, 넘치는 에너지와 지나친 발랄함이 무기요. 그 무기를 등에 업고 사고를 몰고 다니는 그야말로 악동 중의 악동이라는데, 잠깐만 방심했다 싶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 녀석들 단속하느라 다른 일은 엄두도 못 낸다는데. 오, 연석들 밥 먹을 시간이 모양이다. 아무리 돌아서면 배고플 때라지만 어떻게든 한 입이라도 더 먹겠다며 넌 알 것 없이 복순이 젖을 물고 늘어지는 데인데, 애들 젖 먹이랴, 엄마 복순인 등골이 휘는 이 마당에 뭐냐, 아빠 동남이는 나 몰라라 아주 강 건너 불구경이다. 처음엔 다정다감했던 동남이가 시간이 갈수록 새끼들이며 복순이한테 예민하게 굴고 있다 이 얘긴데, 행여 새끼들이 제 간식이 손이라도 될까 전전긍긍 성질이나 부리고 있으니. 야야야야, 애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니까. 확! 결국 뚜껑이 열리고 말았다. 가뜩이나 지치고 짜증나는 마당에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고 간식 하나 갖고 새끼들과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 그 사이 개껌은 이미 새끼들 자리가 되어버렸는데, 결국 서름에 북받쳐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뛰쳐나가 버린다. 아니, 그나저나 여긴 영업 중인 이웃집 펜션인데 여길 왜 겁도 없이 고개 입을 대는 만행을 저지르고 마는데. 야야야야야야, 여기 들어왔어. 아이 참, 나 진짜. 야, 딱 걸렸다, 딱 걸렸어. 네? 이래 개 들어왔어, 빨리 와. 아 참, 나 아니죠. 아, 오남매 뒤치다거리도 모자라 동남이까지 아주 산 넘어 산이다. 누가 여기 들어오라 그랬어? 이게 뭐, 이 청소하게 만들고? 너 때문에 그런 거지. 어? 네가 잘해서 니애를 낳든가. 네? 자, 잠깐만, 니애를 낳으라니 이게 대체 뭔 소리래요? 저희 주변 펜션에 또 골든리트리버 남자애가 있었어요. 이게 복순이고 얘가 그 친구예요, 아빠. 아, 진짜 그때리 맞아. 왜 애는 다 복순? 내가 아는데, 내가 안. 동남이랑 좀 친해질 수 있는, 오늘 계속 만든다 보니까 같이 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오, 한솥밥 먹는 식구들끼리 만찬을 즐겨볼 계획인데. 근데 정작 고기 먹고 기운 차려야 될 녀석은 동남이구만. 어찌 죄다 오남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결국 이꼴저꼴 다 보기 싫은 동남이 또 가출을 감행하고 계곡으로 향한다. 그들이 공 그대로 입수? 이렇게 냉수 마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는 모양인지. 그런데 야, 또 너 어딜 가? 야야, 내려와. 여기다! 자식이! 일로와! 물에 떨어져. 더워서 땀이에요. 계곡 안 들어간 척 여기 서 있으면 내가 몰라? 아니, 속이 타서 그러는 거예요. 어? 속이 타서 그랬다고. 네. 새끼들이 어떤 동남이를 리더로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위해 준비한 놀이는 이름하여 도와줘요 동남아빠. 오남매가 보트 위에서 불안해하는 지금이 바로 동남이가 나설 순간. 수영에 일가견이 있는 리트리버답게 어우 멋지게 물살을 가로질러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트를 끌고 나오는 녀석. 우와, 동남이 삼촌 짱짱, 완전 수영 최고. 어, 잘했어. 일로와, 이거 먹어. 뭐 여전히 손님은 없지만, 그러면 어떠랴,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곳에서 녀석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지환 씨와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 그 자체가 아닐까.